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인포스탁 데일리 최영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뉴욕 증시가 급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뭐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조금 완화되는 양상이었고, 유가도 빠졌고요. 빠졌고요. 자, 이러면서 어제 또 중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중국 상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예상밖에 호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상업생산 되면 예, 발표됐죠? 미국도 오늘 이제 PPI를 네, 생산자 물가 PPI. 발표했죠. 그것도 괜찮았고요. 네. 그리고 중국 그 G1, G2가 지금 호조를 보이는 경제 지표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야,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이제 저리 물러 거라 이제 이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뭐 초기 단계를 보인 것 같아서 굉장히 뭐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월간 생산 증가율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중국이요. 5.5% 지금 경제 성장률 목표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조금 야심차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 우려를 일거에 해소시키는 1, 2월 달에 생산 산업 생산 증가율이 그렇습니다. 보였습니다. 네. 지금 보면 7.5%인데요. 예상 전망치는 3.9%였어요. 거의 두배 지금 같이 올라가는 거고 일단 보니까 전력난이 해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수출이 호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지원 강화든 이제 정부 정책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효과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려했던 거는 월간 소매 판매 동향인데 네. 계속 지금 내 지금 그래프 나오는 것처럼 계속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1.7까지 예, 갔다가 1.7은 바닥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6.7인데 사실 이제 1, 2월 달을 지금 묶어서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춘제 때문에 1월 달걸 발표를 안 하다가 묶어서 했는데 춘제 영향이 있기는 하더라도 이렇게 6.7까지 급고 올라간 것도 굉장히 반가운 예상치는 3.0%였어요. 그러니까 두배 이상의 지금 소매 판매 중국도 소매 판매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치고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고정 자산 이게 이제 3대 지표를 보시면 이 추이가 나오는데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뭐 대거 지금 3배 이상 지금 올라가는 네. 12.2%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상치는 5.0%였어요. 그러니까 고정자산이라는 게잘 아시면 토지, 건물, 기계 이런 설비류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것은 진짜로 밀알이 돼서 산업 생산을 또 끌고 가는 선순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잘 나온 부분들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게 중국이 이제 급속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안정 속의 성장 뭐 이런 것들을 양회해서 올해 정책 기조로 잡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될지 특히 이제 뭐 헝다 사건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규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빅텍들 뭐 규제 강화했고 코로나가 확산이 많이 되고 그렇죠, 있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우려를 했는데 일단 12월부터 내놓은 경기부양책들이 조금 효과를 보는 듯한 네. 뭐 다른 나라는 지금 금리 인상하는데 이날을 그러니까요. 예, 대출 구대금의 LPF를 지금 2회나 지금 인하했고요. 내렸죠. 지급주민율도 1회. 그다음에 부동산이 중국의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헝다 사건 이후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완화하고 LTV도 상향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해주고 그리고 이제 주택구매 자격이 있는데 그것도 좀 완화해주고 그러니까 부동산 쪽이 올라가줘야 사실은 30%를 차지하는 GDP가 같이 움직이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1분기에 공공투자, 그러니까 뭐 부양책으로 돈 많이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에서 구조 개혁을 하겠다는 게 작년도 목표였는데 좀 새롭게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장을 간다 그러는데 자평임이기는 합니다만은 새로운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자체 평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이 중국과 미국 G1, G2가 끌고 가는 세계 경제, 뭐 IMF나 지금 세계은행에서 세계 경제를 지금 1% 이상 지금 성장률을 내리고 있지만 그런 우려에 대한 지금 걱정들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금 뭐 부동산이 조금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일선 도시인 네네. 선전을 지금 봉쇄를 했지 그쵸.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과의 갈등이 굉장히 지금 격화될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제 주가가 많이 빠진 건가요? 네, 그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군사 물품을 달라고 했고 뭐 우리가 생각해볼게 아니다가 아니고 생각해볼게 이렇게 되니까 네. 지금 미국이 블링컨이 뭐 왕제스 양제스 만날 때 하여튼 니네 러시아한테 사란토레도 가면 니네 진짜 뭐 그러니까 네. 영어로 하면 노숲 국물도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판단은 물자가 지금 없는데 지금 중국에서 안 도와주면 10일 내에 작전 수행 능력이 전혀 없어진다는 것들을 판단하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옥죄는 부분들에 있어서 니네가 안 도와줘 이런 큰일 나. 근데 진짜로요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주면 이거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렇죠. 이건 진짜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듯이 세계적으로 전쟁의 네, 물결이 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놓고 지금 뭐 서로 치고받고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나온 미국의 생산자 물가 그다음 중국의 여러 가지 산업 지표들. 좋은 면으로 봐서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되는 부분 그래서 증시에는 조금 훈풍이 불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들이 어저께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오늘 말씀드렸듯이 급반등이 나왔고 어제 홍콩과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갭을 좀 만회할 수 있을지 일단은 경제지표들은 잘 나오고 있다라는 중국 쪽의 상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